이렇게 읽고, 어휴, 벌써 몇 시간 읽었고, 어휴,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좀 애매한데, 이거, 그치? 이쯤 되면 좀 애매하거든요. 응, 한 번, 원래 한 번 더 할 수는 있어. 응. 마인호프 행성 위에 난민 수송선 스키노드2에 있는 케이트 로겔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곳의 사망자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 수송선이 안전한 핵심 행성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곳에 도착하는 건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엔 물도 음식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 케이트 기자, 자치령의 피난민 구출 계획을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구출 작전에 대해 피난민 사이에서 얘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은 준 군사 조직이나 반란군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레이너 네, 감사합니다, 케이트 기자. 자치령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마인호프 행성의 피난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곧이어 오늘의 논평입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난민, 진정 우리의 책임일까요? 아, 그래 맞다. 이거 있어. 정말 따뜻한 논평이군, 도니. 도니 버밀리어 그 우리나라 소우가 그 사기 하셨죠? 네. 이제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인가.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슬픈데. 헨슨 박사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멋진 여자죠. 달콤한 꿀 같아. 적어도 당신한텐 그렇게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말이오. 저그가 왜 그리 서둘러 그녀의 행성을 공격했을까요? 노리는 게 있었겠죠. 꿀로 만든 뭐라도 있었나 보지. 벌들이 웽웽거리는 걸 보면. 에? 무슨 걸로 해? 너 혹시 요거 말씀하신 거야? 요거? 아니 근데 잘 안 봐가지고. 근데 이거 뭐 워3에 나오는 워크래프트 시리즈 안에 걔라고 하잖아. 난 이것도 이스터에그라고 하죠. 저도 알아요. 저거 진짜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뭘 저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들이야. 뭘 저렇게 가지고 난리일까. 그 거주민들 저그라면 정말 치를 떨겠군. 저그라면 치를 떨지. 스타크래프트 1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저그 수도 이제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영국 콘서트 들어가면 이걸 손볼 것이 뭘까. 아하, 타이커스 가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고장나버리면은 우선적으로 예, 그 대변은 아마 맞아. 왜 그 얘기 안 했나 싶었다. 대변이야 우리. 그 뭐야 그 이거는 좀 스포일러인데. EMP 맞으면은 그 마린들이 그 테라 있었던 그 뭐야 그 해병이나 파이어백과 같은 그 걔네들은 아무리 잘해 보이잖아. 근데 그 뭐야 그 야전 교범이가 야전 교범에서 보면은 그 덕분에 내 배변 주머니 고장났지. 영유치적인 조심해라 라는 말 나오잖아. 왜 그 불렀지. 어쨌든 이번에 행성 요새 요걸로 왔죠. 이거는 이제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궁불로 가는 방식이나 아니면 좀 튀는 방식 뭐 이런 게 좀 있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적은 진행률만큼 이제 궁불로 가고 약간 이거 스포일러네. 이렇게 궁불로 가고 여기는 좀 살짝 좀 튀는 케이스로 갑니다. 이거는 거짓말 안 보태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튀는 것도 있어. 이걸로도 하는 것 같고요. 노바까지 이스터에그라고요. 알았어. 일단 약간 스포일러죠. 어쨌든 일단 튀는 걸로 하자면은 요렇게 간다 하되 요렇게 해서 아마 지그재그로 갈지 몰라. 지그재그 바라는 아이스크림 생각나네. 옛날에 그 아이스크림 중에서 지그재그 바라는 그 아이스크림이 있거든. 근데 그냥 맛은 그냥 두 가지 맛만 그냥 섞어놓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주민들과 정착할 만한 행성은 찾았소? 네, 헤이븐이라는 주인 없는 행성이에요. 프로투스 영역과 맞닿아 있긴 하지만 안전해 보이더군요. 그래야 할 거요. 당분간은 숨어 지내야 할 테니까. 두 분, 혹시 주민들이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주민들은 모두 건강해요. 나도 그렇길 바라오, 아리엘. 프로토스는 감염과 관련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소. 혹시 모르니 저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찾아보는 게 좋겠소. 저그 바이러스 치료제는 만들 수 없다는 게 통설이에요.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변이하거든요. 하지만 노력해보겠어요. 좋소.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수고 좀 해주시오. 수고라는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발언 같은 거 옛날에는요, 이거는 정말 옛날인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지만, 지금 지금 한 코로나 19 같은 게 얘기 들어보면은 왠지 공감 가는 게 있지. 지금 시국에서 정말 저그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 중이에요. 제발 우리 주민들에게 쓸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캐리건이 점점 새로운 걸 시도하는군요. 특히 이번 마인호프 건은 소름 끼쳤습니다.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자신이 누군지 잊어가면서 그렇게 천천히 괴물로 변하는 건. 헤이븐 주민 중에 혹시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알아. 프로토스가 찾아오는 건 시간 문제겠지. 예전에 프로토스가 나한테 빚진 일도 있고 하니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한번 잘 설득해보겠네. 설득이 할 수 있겠다만 쉽진 않겠죠. 우유 돌아보자. 마인호프로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 거기서 고생한 걸 생각하면 켈머리한 놈들 우리를 아주 쥐어짰지. 놈들에게 반기를 든 그날 우린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 알아? 그 기분 알죠. 가끔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빌어먹을. 우리가 어리석었지. 우리가 옳다고 해서 총과 전차가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 많은 친구들이 개죽음을 당했네. 그나마 자네가 때마침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니요, 아저씨와 친구들은 자유를 쟁취하신 거예요. 피를 대가로 말입니다. 저와 맷은 그냥 옆에서 도왔을 뿐입니다. 소환 입장에서는 또 헬보리아 조합에 안 좋은 추억이 좀 있긴 하죠. 이제 팔 잃어버린 거 보면은 이해가 빠르지. 그 이상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전체도 업그레이드할까 생각합니다. 차량에서 비즈는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겠다. 그리고 헤르메 필라멘트 이거는 파란불 나오게 하는데, 그리고 화염차 대폭 증가. 이것도 고민되는데. 이거 진짜 고민돼요. 보류할까? 지르자고요? 일단 테레비 필라멘트 일단 이거는 한 탑자 이건 해주고, 어차피 제가 메카닉 위주로 간다고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알림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있다. 양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조금 살짝 좀 애매하긴 하다. 일단은 우주적으로 후에 나중에 하자고. 알았어. 일단은 지금 벤실은 타솔리스 이렇게 있는데, 벤실은 먼저 할까? 벤실에는 희귀한 가스가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그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하여 창조의 숨결이라 부르죠. 우리는 그걸 테라진이라고 부릅니다. 사줄 사람만 잘 찾으면 큰 돈이 되는 물건이죠. 물론 프로토스가 가만있지는 않을 겁니다. 신성한 땅을 밟은 진입자들을 없애려고 들겠죠. 없애려고 들게 하겠다. 일단 지내봅시다. 이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방법 마무리합시다. 자, 보시죠. 레드스톤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프로토스와의 싸움은 피하고 싶소. 저들은 보통 프로토스가 아니라 달다림이라고 불리는 광신자들입니다. 테라진이
젤라가 내린 선물이라고 믿죠. 놈들이 공중병력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겠는데. 소환! 골리아 설계도를 군수공장에 올려주세요. 대공미사일이 녹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을 겁니다. 알았어, 전놈. 골리아 설계도를 준비할 테니 군수공장에서 생산해보라고. 자, 어떻게 테라젠을 손에 넣는다. 저 재단 보이십니까? 달다름 신비주의자들이 테라젠을 수집하려고 세웠죠. 우린 가서 통만 가로채면 됩니다. 건설 로봇으로 통을 운반할 수 있겠군. 보이만 잘해주면 되겠어. 운이 좀 따르면 달다름이 우릴 발견하기 전에 필요한 걸 모을 수 있을 거야. 좋아, 시작하지. 자, 이번 뭐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이 좀 중요한데, 진짜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힘들어. 컨트롤. 나 에이징 커브 때문에 큰일 났다. 가자, 놀자. 후방 지원 대기 중. 뭔 일 있어요? 여기서 가장 존재할 등장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투베럭에다가 투팩토리에 이제 모았다. 테라진이 있는 곳의 좌표입니다, 형제여. 일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건설 로봇이 테라진 통을 집어서 운반할 것을. 하지만 통을 분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동안 건설 로봇을 잘 지켜야 한다고. 건설 로봇을 지켜야 하는 상황. 네. 진짜 빡세기 때 이거. 어쨌든 5대 연구도 해야 하는데 정말 빡세요 이거. 안 좋은 일인가요? 지원 대기 중. 일단 하나 정도 가져가자. 여기 일단 지켜가면서 해야 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150이야. 그렇게 하죠. 네. 그 다음에 포리 100.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겠지. 웬만하면 골리아 위주로 가야겠다. 다음은 누구니?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야! 첫 번째 통을 재단에서 분리했습니다. 가까운 사령부 가져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진행이 돼요. 좋습니다. 첫 번째 통을 확보했군요. 신호의 수신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 행성, 대단히 우주에 나오기도 전부터 달달이에게 신성한 땅이었어. 즉시 떠나시오. 자, 일단 진정하시고 가스가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 마치고 떠나겠소. 안 돼. 상대의 승자를 더럽혀서는 안 돼요. 달다림 전사들이여, 재단을 더럽히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프로토스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테라젠을 채취하는 건설 로봇을 추격할 모양입니다. 한 번에 한 자리에서만 테라젠을 채취하고 호위를 많이 붙여 기지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래도 왜 그런 말 안 하나 싶어요? 안 하실 것도. 불속검을 완성. 경고. 달다름이 테라진 재단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참 잘 돼가는군. 가스를 목격 하려고 테라진 재단을 공인하고 있잖아. 계속 이런 식이면 가스 목이 어려울 텐데. 아, 계속 이런 식 가스 목이 어렵지. 나도 힘들다고. 맞아.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부속검을 완성.
도망 지원 대기 중. 어쨌건 일단 두 번째 것도 빨리 하죠. 속도 빨리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마다 신경도 써갖고도 말까 하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지원 바란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뭔 일 있어요? 물리한테 신경 써야 하고. 다음은 누구니? 무슨 일이죠? 네? 힘 좀 써볼 듯. 확인했다, 본부. 알겠다. 뭔 일 있어요? 나 순위라도 해주고.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물리한테 생산해 주고서 빨리 해줘. 어우 빡셀 것 같아 진짜. 앞일이 더 빡셀 것 같아 진짜. 에이 깜짝이야.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가 확인 완료. 이들도 가지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지원 바란다. 통신 개시. 시스템 작동. 안 좋은 일인가요? 아이씨고 무슨 일이죠? 시키면 해야죠. 라자 골리앗 가로. 에이 깜짝이야. 시대로 킬까지 나와. 알았다고요. 도망 치네. 예. 빨리 계속하라. 작전 사례. 데이터를 쓰시는 작전 사례. 시스템 작동. 계속하세요. 이러면 앞일이 걱정되는데. 지원 바란다. 정말 그렇군요. 통신 개시. 목표 지점. 시스템 작동. 자 빨리 일회장님 가자. 나 이거 프로토스 고대부터 빨리 연구해보고 있다고. 계속하라. 작전 사례. 세계적이군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상대의 숨결을 훔쳐가게 놔둘 것 같으냐? 조심하십시오. 놈들이 건설 로봇을 없애려고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빨리 격추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그건 알지라도.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가. 무선 교신들 가. 확인했다, 본. 계속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에이, 깜짝이야. 지원 바란다. 이제 반 이상 모았군. 확인 완료. 레이더를 주신 작전 사례. 이렇게 뭐.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하면 되죠 이제. 천천히. 목표 지정. 왜 그러냐면은 탐색 완료. 이불 같은 거 그거 되게 많아. 갑니다. 간다고요. 예. 골리앗 가로.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출동 준비 완료. 고급이에. 무선 교신기가. 이번엔 확실하겠지. 시스템 작동. 일단은 좀 앞서 있을 때 길이도 좀. 무선 교신기가. 이 정도 여기 이제 뭐 보도 길이군요. 일단 빨리 없애주고. 빠져 있다. 달달임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알겠다. 아, 종이 사람은 누구지? 예, 알았다고요. 뭔 일이세요? 오늘 딱 걸려. 지원 바란다. 계속하시죠.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계속하라, 적전사를. 확인했다. 데이터를 주신 작전사.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물량이 비싸긴 하다. 진짜 생각보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야, 빨리. 무선 교신기가. 수비 나누고 해주고 일단은 수비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시스템 작동 훈련 강화 통신 캐시 탐색 완료. 어쨌든 여기로 비중이 하고 뭔 일 있어요? 업그레이드 해준 것도 빨고 훈련 강화 계속하라. 이렇게 된다면요. 여기 중간에 가는 길에 있잖아. 확보했다고 해도 망하니까. 달달이 미 테라진 재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참 잘 나간다. 무선 교신기가 아이들 지원 바랍니다. 레이드를 주신 작전사 탐색 완료. 레이드를 주신 작전사 일단은 직구 공격해 주고 너 공업폭이 진짜 센가? 예? 약해 보이지 몰라도 훈련 가 시스템 작동 예예 이렇게 있고 뭔 일 있어요? 계속하라 작전사 일단 프로토스 연구도 중요하니까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빡세나. 통신 캐시. 무선 교신기가. 에이! 깜짝이야! 지원 바랍니다. 무슨 일이죠? 시스템 작동. 지원 바랍니다. 통신 캐시. 이거 하다가 진짜 다 많이 생겼다 이거. 정말로. 무선 교신기가.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다. 어디 있는지 데이터를 쓰시는 작전사를. 확인 완료. 확인했다. 경고. 달달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탐색 완료.
데이터를 추시는 작전 사례. 기가 막힌 우리 시야이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계속하라 작전 사례. 확인했다, 군. 알겠다. 지금 여기 딱 공룡으로 공룡만으로도 그냥 가는 거 나쁘지 않을까요? 데이터를 쓰시는다. 작전 사례. 아, 찾아. 올려 가. 아, 저쪽이 정말. 탐색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당신 뜻이. 지원 바란다. 데이터를 쓰시는 작전 사례. 뭔 일 있어요? 아이, 깜짝이야. 무슨 일이죠? 한 번에 두 개 처리. 두 개 처리 아니에요. 이것도 재밌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두 개 하고. 계속하라 작전 사례. 이게 진짜 웃기고. 올려 가. 시스템 작동. 이런 것도 재밌어요. 대담하군요, 레이너 씨. 테라진을 두 곳에서 동시에 수집하다니. 물론 이렇게 하면 탈다림을 상대하는 게 좀 버거워지긴 하겠지만 어서 일을 마쳐야 여길 빨리 벗어나지 않겠소? 빨리 벗어나야 돼. 여기 하나씩 뭐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한 캐놓고 그냥 가면 당땡이니까. 제멋대로 그런 탈한 녀석들을 말아 모두 처치해라. 그렇게 안 될걸. 오늘은 안 되는 날이야. 오늘은 안 될걸. 통신 캐시. 이렇게 해주고 가면 되죠. 일단 봉인 됐네, 그리고. 그래도 못 끝났어, 어차피. 계속하라, 작전 사례. 당신들 정말 일솜씨가 괜찮군요. 이제 한 통만 더 모으면 끝입니다. 어차피 끝났어. 뭐. 이렇게 해도 끝났어. 이게 마지막이다. 눈치도 없이 너무 오래 죽치고 있었어. 어서 떠나자. 눈치도 없이 엄청 죽치고 있었지. 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뭐. 한 개는 공유하지 못하고 막아내라는 거. 근데 어려운 난이도도 이거 어렵더라, 나도. 제가, 몇 번, 한, 이거 방송하고 나 이후에 한 번 더 해봤는데 어려웠어. 예전에 추천일 때. 어쨌든 이걸로 끝? 대장님, 누군가가 암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도시가 아무칼랄 프로젝트라는 군사작전에 참여했다는군요. 조륨과 테라진을 이용해 유령의 능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린 낭령이라 불리죠. 차세대 유령이라고나 할까요? 그 얘기는 대체 언제 해주려고 했소?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는 법이죠. 비밀이 있다고 꼭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리는 있군. 하지만 이 메시지를 보낸 자는 확실히 마음에 걸리는데. 맷, 어떻게 추적할 방법 없나?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에 곧 연락하겠다고 쓰여있더군요. 맹스크입니다. 우릴 이간질하려는 거죠. 속아선 안 됩니다. 당분간은 내버려두지. 적어도 누군지 확실히 알아낼 때까지는. 어쨌든 지켜보겠소, 도시. 마음대로 하시죠. 자, 어쨌든 토시가 지금 의심스럽게 하겠죠. 레이너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만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쪽에서 마무리 짓죠. 이거 자 다음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자유의 날개 얼마나 방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이야기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트위치 해보시면 팔로우만 부탁드리고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주시면 되겠고요. 앞뒤까지 다시 추천과 지켜드리고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스타크래프트 2 자유의 날개였습니다.